브리넷세와 정렬 맞추는 이 퍼터 규칙 위반일까? 스스로 서 있는 퍼터. 그린 위에 세워두고 공 뒤에서 공이 굴려가는 방향의 정렬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언뜻 보면 공식적인 경기에서 사용할 수 없는 비공인 퍼터 같지만 프로들도 사용하는 기색 퍼터라고 합니다. 이게 MLB 전설 존 스몰츠가 프로와 아마추어가 경기하는 프로암 경기 방식의 대회에서 불법 같은 이 퍼터로 우승을 차지하며 논란이 되었는데, 공인받지 않은 불법 장비처럼 보이지만 놀랍게도 이 퍼터는 공식적인 대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공인 클럽으로 미국 골프협회 US 지원은 스트로크를 할 목적으로 퍼터를 공바로 옆에 두고 위에서 라인을 확인하는 행위 또한 규칙 위반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.